오케이. 그래서 제후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끝낼 수 있나요? 자, 그래서 그의 말들은 못생겨 보인다. His feet look ugly. 그의 말들은 어때 보이니? How? How?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를 해결했으면 그럼 누가 나를 누가니 만들면 되는데요. 누가 나를 누가니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에 따라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how his feet look 이렇게 틀렸는데요. 묻는 말 보면은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지. 이렇게 뭘 물어볼 때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 않나요? 응? 또.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 않냐? 응? 묻는 방법이 왜 이렇게 세 가지일까? Are you? Do you? Can you? 묻는 방법이 왜 이렇게 세 가지일까요? 누가 나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니까요. 어? 너 지금 얘 그냥 하우로 만들었고 얘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놨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누가 그의 발이 뭐한다 보인다 이러고 있어. 누가 나를 누가니로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를 계속 한 100번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표시한 거 읽어봐. He's a fiddler.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발들은 보인다. 그럼 누가 다네? 누가 그의 발들이 뭐 한다? 보인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나씩 중에 두.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뭐라고? How? Do you? 다음 뭐? He's been. 얘도 따라서 바꿔주세요.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고. 얘도 따라서 바꿔주세요. 데이 핏
그것들이 보인다. 데일로 그냥 그것들이 보인다인데 그것들이 보이니 하고 있어. 누가 다 그것들이 보인다. 너는 간다는 영어는 뭐야? You go. 그건 뭐야? Are you go? 말이 되냐? I told you. 이게 몇번 얘기합니까? 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귀에 딱지 않겠어요? 고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안에 뭐 들어 있어요? to. 그럼 아유 고겠니? 어?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 뭐야 그럼? 그들은 간다. 데이고 그럼 왜 똑같이 바꾸겠네? 이건 투 데이고 그럼 똑같이 고도 하다시고. 이 뜻을 가진 애도 하다시야. 응? 이거 뭐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투 데일로 뭐예요? 응? 아이 데일로 그럼 이러면? 그럼 그것들 어때 보이니 하고 싶으면? 걔들 어때 보이니 하고 싶으면 How do they look? 여기에 그것들 그들 뭐 그것들이나 그들이 똑같으니까 이게 뭐 대신 왔어? 그럼 얘도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그럼 밑에 이 우리말 뜻에 따라서 얘도 바꿔줘. 투데이 핀룩 쟤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는구나.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그것들이 뭐 대신 왔어? 그것 여기 데이가 뭐 대신 왔어? 데이가 이게 이거랑 똑같고요. 어? 이게 뭐 대신 왔어요? 어?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 어? 그러면 이 뜻에 따라서 밑에 영어도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니? How do they his funeral? 데이가 무슨 뜻이야? 히스피터 앞에 데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들 그의 발들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이 말을 어? 이 말을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묻고 싶다고 뭐가 나가고 그 대신에 얘가 들어오고 이게 잘안 됩니까? 어? 그래서 그의 발들을 어때 보이니란 표현을 어떻게 하겠니? 요렇게 그대로 한다고 How do they his feel look? 알았어 그래 그러면 네가 했는 뜻대로 해줄게 어떻게 그것들 그의 발들은 보이니 요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것들 그의 발들이 보이니입니까?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입니까? 나는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그것들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 나는 있을 때 없는 말을 안 하고 싶다고요. 어? 아, 그래. 그것들이란 말 하고 싶으면 얘를 빼, 그냥 얘를. 얘를 빼고 이 자리에 지금 표시한 부분에 그것들을 넣든지. 어? 이게 도대체 왜 있냐고.
그의 말들은 어때 보여?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의 말이 하나야, 여러 개야? 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사진이 같이 있어.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면 그건 남자야? 여자야? 한 개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만약에 그것도 어떻게 보이니 하고, how do they fit, how do they look 한다고요. 아, 진짜 쟤는 뭐하냐? 어? 이게 뭐였지? 왜 말들은 못생겨 보여? 아, 저 사진 좀 봐. 어, 사진 봤더니 어, 발이 못생겨 보이네? 이게 뭐였어요? He's a fellow artist. 그래서 ugl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이건 뭐였어요? How? 아니, 끝까지 해. 멈추지 말고. 어, 그래서 뭐? 뭐라고? How? Been... 뭐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발에 흉터가 많다. 여기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요. 틀린 부분 발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이건 단어 할 때도 했어. 단어 할 때도. 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읽기 연습할 때도 내가 다 했던 거다, 재우야. 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냐 그냥? 핏이 이런 뜻이야. 오니스 핏의 뜻이 이거야.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겠니? 그는 발에 상처가 많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했어. 그럼 그의 발에 라는 말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오늘 뭐 배웠지? 여러 가지 학용품 배웠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복화예요, 복화. 복화 맞지? 아니요. 아, 아니구나, 아직. 어.
이것도 다 설명한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의 발에 많은 상처가 있다. 그의 발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뭐? 그의 발이면 무엇이겠지? 근데 그의 발에 많은 상처가 있대. 재우야, 어디? 수업 했으면 좀 기억 좀 해. 어디에 상처가 많냐고 묻겠지. 어디에? 어디에 상처가 많대? 발에 상처가 많대요. 발에.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의 발에 가지고 있는 그의 발에?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 뭔가 궁금해. 대화라니까, 대화. 대화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야. 먼저 얘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듣고 싶은 답은 이 대답이 되고 싶대. 그래갖고, 얘가 궁금해갖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나와? 묻는 말에 또 나와? 궁금한 거를 자기가 물으면서 대답까지 합니까? 또 얘기할게, 재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고 여기에다가 제일 앞에 써요, 영어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 누가 나를 누가 니 만든 거 쓰면 된다고요. 누가 그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를 그가 가지고 있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니? 그가 가지고 있다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뭐가 되니?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어디에 많은 흉터를 갖고 있니? 그는 그의 발에 흉터를 많이 갖고 있어.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흉터가 어디에 많아? 발에 많아. 내가 궁금한 게 이거라고 그랬어. 이게 궁금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디에 흉터가 많은지 물어보면 되겠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또 멈춘다. 그 다음 뭐? 멈추지 말고 내가 하라 그랬어. Does 왜? he have? 끝이야? 어디에 많은 흉터를 갖고 있니? 그럼 발에 흉터가 많아. 아니,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이게 뭐, 얘는 바뀌었어, 얘는. 얘는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어디 바뀝니까? 얘가 어디 바뀌어요?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이렇게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왜 묻고 답하기 내가 한두 번 설명합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했더니 대답이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잖아. 묻고 답하게 해달라고.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했더니 뭐라고요? 대답이? He has a lot of scars. 그래서 러브 스파르즈 끝이야? 결국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합니까? He has a lot of scars. His feet.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묻고 답하기 쫙 다 할 거야. 너, 한재우, 너 집에서 안 해와? 어? 그리고 유튜브 똑바로 안 해? 요새 바쁜가 봐. 어? 바쁘세요? 어?